주니어 그랑프리 경기가 모두 마무리되었다. 주니어 그랑프리 파이널에는 우리나라 선수 5명이 출전한다. 여자 선수는 권민솔, 신지아, 김유성이 출전하고 남자 선수로는 김현경, 임주원이 출전한다. 지난 그랑프리 1차 대회에서 점프를 깔끔하게 성공한 선수가 있는 반면 제대로 감지 못하며 자양률 위반을 한 사례가 나왔다. 고난이도 점프는 성공하면 포디움에 다가가지만 실패를 할 경우 포디움 탈락은 물론 자양률 위반으로 후속 점프까지 무효가 될수 있다. 점프랜딩 실패보다 더 무서운 일명 자양률 위반에 대해 한번 알아보자. 우리에게 흔히 알려진 자양룰은 영문으로 랩으로 불리며 선수들이 자신에게 유리한 특정 점프만 몰아띄어서 우승을 하는 걸 방지하기 위해 생긴 룰이다. 이에 선수들은 쇼트와 프리에서 동일 점프를 최대 두 번씩만 뛸수 있다. 여기서 잠깐, 자양룰은 미국 피겨 선수의 이름을 딴 규칙이다. 1982년 세계선수권 여자 싱글 금메달 리스트인 일린 캐슬린 자약은 당시 고난이도에 속하던 트리플 러치 클립 대신 가장 자신 있던 트리플 토롭을 6번의 점프 중 무려 4번이나 구성하며 대회 우승을 차지했다. 이에 특정 점프 프로만 프로그램 구성을 방지하기 위해 생긴 규칙이 바로 자양률이다. 자양률은 간단하다. 이것만 기억하면 된다. 점프별로 2회 이상 뛸수 없다. 2회전의 경우 점프별로 최대 2회까지 뛸수 있지만 단독으로 2회 뛸 수는 없다. 이번 주니어 그랑프리 1차전 여자, 남자 싱글 경기에서 더블 악셀 자양률 위반이 연출되었다. 서민규 선수의 경우 첫 점프를 트리플 악셀로 시도하였으나 공중에서 회전이 풀리고 투푼 랜딩으로 트리플 악셀보다 한 단계 낮은 더블 악셀 다운그레이드 판정을 받았다. 서민규는 이후 더블 악셀 단독 점프 1회 트리플 살코 더블 악셀 시퀀스 점프를 더 수행했다. 이에 더블 악셀로만 총 3번의 점프를 뛴 서민규는 마지막 점프였던 더블 악셀 시퀀스 점프의 더블 악셀이 무효 처리가 되었다. 결국 기초점에서 5점 이상의 손해를 본 서민규는 개인 최고점 209점에서 크게 모자란 196점을 받으며 5위로 경기를 마무리했다. 트리플 점프의 경우 두 종류의 점프만 최대 2회까지 뛸수 있고, 쿼드 점프의 경우 한 종류의 점프만 최대 2회 뛸수 있다. 간단히 말해 점프의 회전수가 추가될수록 최대 2회 뛸수 있는 점프의 종류가 줄어든다는 것이다. 물론 여기에도 예외가 있긴 한데, 남자 싱글의 경우 쿼드 점프를 2회 뛰었다면 트리플 점프도 마찬가지로 한 종류만 2회 뛸수 있다. 만약 트리플 점프를 단독으로 2회 뛰었다면 두 번째로 뛴 점프의 기초점은 기본 기초점에서 70%만 인정받는다. 그렇기 때문에 2회 뛰는 점프에서 절대 실수가 나오면 안 된다. 그런 이유로 보통의 선수들이 같은 점프를 2회 이상 구상할 때첫 번째 점프를 컨비네이션 점프로 두 번째 점프를 단독으로 수행한다. 그 이유는 자양률 위반을 피하기 위함인데, 혹시라도 단독으로 처리한 뒤 컨비네이션 점프 중 후속 점프 뛸때 실수가 발생하게 된다면 자양률 위반으로 기초점 70%만 인정되는 데다가 후속 점프 감점으로 점수에 큰 손해를 입게 된다. 아무리 점프를 잘 뛰더라도 자양률 위반을 하게 된다면 성적에 큰 영향을 준다. 그렇기에 프로그램 초반 고난이도 점프를 시도하는 선수들은 점프의 완성도를 높이는 만큼 플랜 B도 잘 세워야 한다. 우리 컨시핀 최다빈의 경우 무려 올림픽에서 플랜 B를 완벽하게 수행하며 슈퍼 풀린 경기를 선보였다. 이게 최다빈이 성공해서 쉬워 보이는데 3분 혹은 길어야 4분이면 끝나는 경기에서 모든 경우의 수를 계산하고 바로 변경하는 것이 쉽지는 않다. 그렇기에 어느 점프에서 실수가 나더라도 바로 플랜 B를 수행할 수 있도록 수많은 연습이 필요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자양률이 꽤 복잡해 보이지만 같은 점프는 2회 이상 뛰지 않으면 되는 것이니 알고 보면 꽤 심플한 규칙이다. 점프만 알아서는 절대 보기 힘든 피겨 스케이팅이 어려운 이유가 여기에도 있다. 피겨 스케이팅 자양률에 대해 알아본 당신의 생각은 어떠한가요?